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지난번에 이렇게 분갈이 해줬던 찔레 장미예요.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런데 요즘 장미를 이렇게 싹둑딱둑 뭐라고 해야지? 싹둑딱둑 이렇게 새순이 나기 전에 원래 싹둑딱둑 정리를 해준다고 하네요. 그런데 저는 지금 좀 늦은 것 같은데 새순이 지금 많이 났어요. 근데 여기 뒤에 여기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조금 많이 빽빽하잖아요. 뭔가 장가지가 많으면 영양 손실이 생겨서 그 중심 가지가 잘 못 자라서 어느 정도는 봄이 오기 전에 좀 잘라줘야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오늘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 잘라줘야 될지. 근데 새순이 난 거 위에를 자르라고 했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새순이 나잖아요. 새순이 난 거 위쪽을 잘라보겠습니다. 이렇게 잘랐는데 좀 아까워요. 이렇게 중심,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 중심 이 가지가 있잖아요. 요 가지요. 요 중심 가지를 키워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아깝습니다. 그냥 저는. 지금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아서 지금. 그래도 잘라보겠습니다. 제가 봐도 너무 이렇게 겹치는 잔 가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움이 트고 있어서 움 트는 거. 이 목대를 키우겠습니다. 저는 과감하게 잘라서.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아요. 또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아서 후회가 됩니다. 근데 이제 굵은 가지, 그 한 뿌리에 가지 두 개만 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꽃이 제가 키워봤는데 요게 지금 빨간색인데 두 송이밖에 안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지에 영양분이 가서 그런가? 제가 요거를 올해 이제 키우면서 한 가지에 한 송이만 피더라고요. 한 송이, 두 송이. 그래서 쓸데없는 영양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다 잘라줬고요. 이 두 송이만 핀 거 생각하니까 좀 더 잘라줬습니다. 이거는 제가 전문가님께 한번 상의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더 잘라야 할지요.